예, 그럼 차이나 TV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 증권 글로벌 투자 정보 센터의 신승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 공통 질문입니다. 양회와 관련해서 증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이거 풀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경기 부양의 규모와 출구 전략의 시행 여부였을 텐데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 제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6% 이상으로 제시를 했죠. 기관별로 조금 편차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8%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로 제시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적 자유를 보면 될것 같은데 작년에 3.6%에서 올해 3.2%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관 컨센서스가 한 3.3%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이 역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 부양책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재정 통화 정책의 방향은 이제 부양 강도는 낮췄지만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양회 열리기 전에서도 예상을 했듯이 뭔가 구체적인 숫자가 딱 나오진 않고 해석의 여지가 그만큼 좀 많아지는 이번 양회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확대나 특히 친환경 쪽으로 뭐 수혜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양회 뭐 열리기 전서부터 예상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런 양회 이벤트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군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업종별로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이제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화두가 사실은 내수 진작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언급한 업종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가전 등 이런 민간 소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주차장 등 이런 자동차, 더 나아가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이 이외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추후 전면적인 이제 산아제한 폐지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자녀까지 출산 제한 정책이 완화가 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기도 하죠. 중국의 1, 2월 수출 증가율이 나왔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중국 수출 지표가 어제 발표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춘절 연휴로 인한 이런 외국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보통 1, 2월 합산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요. 1, 2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0.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보통 시장 컨센서스가 한 40%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매우 놀라운 수치이고요. 이러한 원인을 좀 파악하면은 미국과 유럽 등 이런 선진국들이 경제 정상화에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중국산 소재나 부품들을 이런 주문들을 늘렸던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업종별로 주목해야 될 점이 또 있는데요. 예.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107%나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 관련 수혜주는 이어서 종목 소개 시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업종군이 바로 자동차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했고, 그러면 오늘의 종목이 어떤 건지 기업 트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보교유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 유리를 만드는 기업은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교유리가 자동차 쪽으로 중국 내에서는 65%, 또전 세계에서는 2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자동차 기업, 뭐 벤츠, 벤틀리, 테슬라, 현대차 웬만한 기업에 다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돈을 추가하고서라도 꼭 옵션으로 한다는 이 자동차 천장에 달려있는 통유리 있죠. 글라스 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보교유리의 효자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보교유리 쪽에서도 태양광에 진출하겠다고 발을 담궜습니다. 태양광 열판 사업 쪽으로도 확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교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교유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17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쪽에서 자동차 유리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이 커지고 있겠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9,800억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유리 기업과 비교를 해봐야 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건설 쪽으로 유명한 이 샤시를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죠. KCC 글라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천억 원 정도고요. 매출은 1,600억 원. 그런데 이 판유리를 만드는 KCC 글라스에서 자동차 기계 장피 설비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자동차 쪽으로도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보규요리가 2등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이 이 도쿄에 상장되는 아사히 글라스, 아사히 유리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10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은 4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뭐 핸드폰 여러 가지 쪽으로 유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아사히 유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 보규요리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자동차 얘기하면 2차 전지나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용 반도체 얘기했지 유리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저희가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규유리는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로서 당연히 자동차 업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5월에 반등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이제 전년 동기비 한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규유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당연히 글로벌 시장도 봐야겠죠. 그래서 주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뭐 전년 동기비 한 9% 정도 성장한 그런 8,300만 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회복에 따라 동사의 뭐 캐파 가동률이나 아니면 이제 매출과 이익의 빠른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한 분위기들 그리고 이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마켓 시어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자동차 유리 시장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생산 효율화를 위해 이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때문에 현재 글로벌 자동차 유리 시장은 이제 과점 상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보규유리는 마켓 시어 65%를 차지 압도적인 1위이고요. 글로벌로 확장해 가면은 이제 아사히 글라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27%로 시점유 1위를 지키고 있고 보규유리가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규유리의 이제 특장점으로는 이 기업의 경우 자동차 유리 매출이 전체 매출의 이제 9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유리 한 우물만 판 그런 회사입니다. 반면 아사히 글라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유리 비중 한 30%밖에 안 돼요. 또 뭐 생고뱅이나 뭐 일본 판유리 등 이런 다른 경쟁 업체들도 아사히 글라스와 같이 주력 사업이 이제 건축용 유리 그리고 건자재이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이제 이런 경쟁 업체들은 좀 본업인 이런 애들 말고 자동차 유리 사업 부분은 좀 다소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중에도 R&D 투자를 늘리고 또 설비 확장을 하는 등 자동차 시장 회복에 대한 준비를 사전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위 업체인 아사히 글라스는 주로 이제 닛산이나 주로 일본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과 달리 보규유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테슬라의 주요 공급 업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에서 그 김다원 앵커가 설명해 주는 거 보면 해외 뉴스에 이제 소위 리더급 예, 브랜드들에 대해서 예,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탄력적인 측면에서 1등 기업도 1등 기업이지만 2등 기업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럼 탄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도 커질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라스루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보규유리의 주요 제품은 뭐 자동차 전 후면 유리 그리고 측면 유리 그리고 선루프인데요.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 가장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트렌드 중 하나가 글라스 루프를 탑재한 차량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썬루프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바깥의 빛이나 그런 공기들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유리가 개폐가 되는 장치잖아요. 네. 근데 글라스 루프는 차량 천장에 통유리를 장착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썬루프와는 달리 개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대신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탁 트인 개방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게 그거랑 좀 다른 파노라마 썬루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면이긴 한데 이게 열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글라스 루프 같은 게 아예 개폐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 통유리로만 되어 있고 열리진 않습니다. 하긴 파노라마 썬루프는 앞쪽은 살짝 그렇죠. 열리긴 살짝 하죠. 열리죠. 네, 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아예 안 열리고 안전성은 이거 보장이 됩니까? 네, 사실 테슬라가 도입한 이유가 뭐 이제 글라스 루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방감 같은 이유도 있는데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특히나 이게 전기차에 주로 탑재가 돼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가 주로 차량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안전에 좀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글라스 루프 얘기를 해주셨고 글라스 루프를 탑재하는 차량들이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림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세 번째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적 현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사실 2017년도 이후에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같은 이런 각종 우대 정책들이 폐지가 되면서 업황이 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역시 이 시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었 었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에 좀 실적에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각각 -5%, -8%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업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글라스 루프나 HUD용 유리 등 이런 고마진 제품들의 판매 증대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 윈드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올해 매출 증가율은 18%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은 39%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저 효과 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적에 대해서도 특히 어떤 집안 정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순익 증가율도 네.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장사를 잘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실적 더욱더 개선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교 유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신승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